현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마음에 들어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판단에 재건축 재개발에 활성화를 하는 척만 계속한다면 오히려 이쪽으로도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몰린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림장입니다. 오늘은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위와 같이 민간의 참여가 독려되는 그런 재개발과 재건축의 재정비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바로 그건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건 단기적으로 말하자면 뭐 돈이 올리느냐 빠지느냐 이걸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재개발 재건축에 집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먹거리는 단연 누가 뭐래도 재개발 재건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주목을 받으면 오히려 이쪽으로도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몰린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요즘엔 재개발 카테고리인 모아타운이 많은 인기를 구하고 있죠. 사실 화곡동 같은 곳은 서울 안에서도 가장 비선호되는 지역이면서 또 모아타운이 진행 중인 건 바로 빌라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적은 갭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화곡동의 빌라마저 현재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현재 모아타운 예정지는 비교적 뭐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2천만원에서 뭐 많게는 5천만원 요 정도 수준으로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발표라고 할 수 있는 8.16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는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룰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세한 공급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위한 계획서 같은 뭐 좀 공허한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뭐 일을 위한 일을 하듯이 말이죠. 어쨌든 이 8.16 공급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일었었던 부분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1기 신도시에 관해 어떤 빠른 피드백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짠다는 뭐 그런 좀 이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1기 신도시 분들도 당연히 뭐 내일 모레 재건축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1기 신도시보다 목동 신시가지나 여의도, 뭐 은마, 잠실주공 여기가 더 급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다만 지금 당장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모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주었어야 지금의 준석다리 아파트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8.16 발표는 그런 희망을 밟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1기 신도시 사람들의 분노에 화들짝 놀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최대한 빠르게 발표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다급하게 마스터 플랜을 내놓는다고 뭐 제대로 된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말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정부도 알고 있고 1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뭐 내일 모레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1번, 반대하는 비대위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프리미엄이 10억을 넘는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분담금이 없어서 뭐 요런 이유로 인해서 개인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혹은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서 현금 청산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재정비 사업은 절대적으로 투자자 비율이 많아야 진행이 빠릅니다. 근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자들의 진입이 쉬울까요? 아직 취득세 중과도 안 풀렸고 종부세 개편안은 나왔지만 최근 민주당의 반대로 제대로 통과되진 않았죠. 부동산 시장도 분위기가 현재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눈치를 보면서 관망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재정비 사업에 투자하기가 쉬울까요? 재정비라는 건 현재 가치보다는 절대적으로 미래 가치에 기반한 투자인데 말이죠. 이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실제 사업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야 어떤 향후 차익을 노리고 사업 진행이 잘 됩니다. 결국 지금은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뭐 잘 수립된다고 해도 당장 몇 년 안에 제대로 재건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말고 이것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구축 아파트죠.
물론 대체 아파트도 어떤 의미로는 해당을 할 텐데요. 대체 아파트라고 한다면 뭐 아파트의 개념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도 있겠고, 구축 아파트는 준신축의 연차를 넘어간 예를 들면 15년에서 25년 차 정도의 애매한 아파트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투자했다간 멘탈이 남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좋을 거라는 건 알지만 돈이 없어서 몸테크나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죠. 모아타운 예정지의 경우 소액으로도 가능하다지만 말 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사업층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크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유망한 아파트나 썩은 빌라 등은 거주하기가 불편할 뿐더러 가격은 또 정말 비싸죠.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에 비해 새 아파트가 되는 시간은 또 정말 오래 걸립니다. 마스터 플랜이고 나발이고 최소 10년은 잡으셔야 하고, 마음 편하게 계시려면 15년을 잡으시는 게 맞죠. 저희가 쇼츠로 다뤘었던 음마 아파트의 재건축 소식만 봐도, 물론 이게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조합 추진이 설립 후 20년 후에나 겨우 활로를 찾은 편이죠. 그럼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겠습니다. 제재가 윤석열 정부에서 돈이 된다니까 알아보시겠죠.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절대 싸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1번, 그럼에도 재개발 재건축 매물을 매수한다. 2번, 전월세를 산다. 만약에 1번을 선택하시고 몸테크가 가능하시다면 분명 좋은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번을 많이 선택하시겠죠. 전월세를 살면서 부동산이 더 하락한다면 아직은 가격에 버티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매물을 쉽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재정비 사업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급한 매물이 아니라면 싸게 팔 이유도 당연히 없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재개발 재건축이 유망하다는 걸 아시는 만큼 그 물건을 들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은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물건을 들고 계시겠죠. 결국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저렴한 구축이나 대체 아파트의 전월세를 선택하실 것이고, 이곳들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난다면 매매가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새롭게 신축 공급이 좋은 입지에 터져준다면 그건 변수가 되겠지만요. 예를 들면 뭐 대구나 인천이 예가 될 수 있겠죠. 결국 관건은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에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을 내세우며 그렇게 들어선 정부인데요. 문제는 지난 정권과 정책 흐름이 유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현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부작용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 들어서는 신축들은 분명 입지가 그렇게 좋을 순 없겠죠. 빈 땅에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구축 아파트 입지가 당연히 더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마음에 들어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판단에 재건축 재개발에 활성화를 하는 척만 계속한다면 생각보다 구축 아파트의 매수세나 전월세 수요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갭 투자가 고개를 들 수도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에 매수할 계획이시거나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시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해보시고 사람들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요거를 한번 상상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